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드디어 K8, 또 가장 인기가 많다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갖고 왔어요. 1.6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K8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차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만년 2등이기는 해요. 왜냐면 임요환이 있으니까. 막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뭐 그랜저는 성공의 상징이고 뭐 K8은 뭐 젊음의 상징이다.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쵸. 성공의 상징은 이제 제네시스로 거의 넘겨줬고. 아, 그쵸. 아니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뭐 S클래스 이런 걸 타요. 지금 좀 성공의 상징이지. 이제 그랜저냐 K8은 좀 취향의 차이. 지금 대충 일단 디자인 한번 보시고 마침 여기 임요환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디자인이 그러니까 좀 중후하잖아요. 중후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50이 넘어서 타도 아무렇지 않을 차인데 그 나이 때 K8 타는 건 좀 아니다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취향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확 삐게 되네 보니까. 네네. 자 여러분 요즘에 왜 하이브리드가 인기냐면 아시잖아요. 일단은 뭐 당연히 연비겠죠. 이제 전기의 도움으로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K8은요 전기 모터가 향상이 됐어요. 배터리가 네, 더 향상이 됐기 때문에 전에보다도 마력이 좀 더 올라갔어요. 한 5마력 정도가 더 올라갔고 전기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아서 주행력 이라던가 이 드라이브, 이 핸들링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 테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사실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공부만 해서 나와갖고는 솔직히 뭐 다 내용 똑같아. 근데 이게 실제 차주분이 야 진짜 장단점을 얘기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아 그치 그치, 그치. 네, 또 실제 차주분을 만나서 이 K8 유지비 어떻습니까? 솔직히 연비 얼마나 나옵니까? 타다 보니까 장단점 뭐가 있습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봐봐요. 젊은 분 내리잖아요. K8에서 갑자기, 막 형님 내리진 않잖아요. 요 차주이기도 하지만, 그랜저랑도 고민해봤어요? 그랜저랑 뭐 큰 고민은 안 했던 거. 아, 아니야. 무조건 그냥 바로 K8로 가야겠다. 네. 뭐 고민의 여지가 없었나요? 네, 거의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K8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차가 지금 시그니처 등급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차량가가 5,2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야, 그럼 거의 하이브리드 깡통으로 사셨네요? 옵션은 그러면 뭐 어떤 거 넣으신 거예요? 드라이브 와이즈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른 뭐 썬루프군 메리디안 사우드가 하나도 안 났어요? 제 차가 급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어서 그냥 뭐 바로 되는 차로 출고를 그럼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옵션 안 넣는 거에 대한 후회도 좀 있나요? 아니요. 근데 이게 시그니처가 제일 높은 틀이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요번에 K8이 나오면서 진짜 기본적으로 들어간 옵션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장님 시계가 비싸 보여요. 일단 금이 돼 있네. 일단 또 두바이분 오셨네. K8 타는 분들도 유지비가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신 거예요? 장기 렌트로 초기 비용 아예 없이 제로? 네. 또 우리 스타일이네? 시계랑 또 다르네? 월 나비금 얼마 나와요? 월에 한 71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럼 여기 또 보험료도 다 포함인 거잖아요. 네, 자동차 세금 그렇죠. 다 포함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6입니다 이야 26에 K8 맛있다. 네 맛있다. 일단은 보험료는 일단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K8 정도면은 26이어도 200 안짝으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가장 궁금할 거 하이브리드 타다 보니까 기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연비를 계속 신경 쓰면서 타지는 않는데 1500km 정도 탔는데 기름값이 한 12만 원 넣고 기름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제가 또 이전에는 계속 디젤만 데일리로 썼어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가도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희 제네시스 시리즈는요 12만 원 넣으면은 어디 이렇게 뭐 나들이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이 정도면 끝나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이브리드 타는 맛 아닙니까? 요번 이제 K8부터 디자인이 완전 좀 전기차스럽게 나왔잖아요. 전기차스럽게 나왔을 때는 어떤 걸로 멋을 살려야 되냐? 바로 조명이에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보이시죠? 요게 이제 모든 기아 차에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세단에도 좀 어울리고 이 디자인은 밋밋해요. 뭐 어디에 튀어나온 것도 없고 평평한데 뭐든지 조명과 이런 색감으로 다 디자인을 준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다이나믹 웰컴 에스코트 라이트라고 시그니처 등급부터 그냥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는 정말 화려하게 빛날 수 있겠죠. 네, 시그니처 등급에는 그냥 들어가 있어요. 네, 차주님 이게 또 색깔이 이번에 신규 색상도 더 나오고 했잖아요. 왜 화이트로 골랐어요? 무광 색상이 이번에 새로 출시가 돼서 무광을 할까 했는데 색이 잘 안 맞죠. 아, 좀 별로였어요? 근데 솔직히 화이트는 좀 실패 없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가 생각보다 좀 되게 좀 잘 어울리고요. 또 이런 데 측면도 보면은 이런 데 이제 하이그로시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주잖아요. 이런 것도 또 화이트랑 좀 잘 맞거든요. 이제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휠이 무조건 작지가 않아요. 이쪽에 이게 19인치 휠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다 들어가요. 하이브리드가 16.1로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이제 공인 연비가 좀 더 높게 나왔어요. 그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 도움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거긴 한데 이게 또 그랜저는 20인치까지 나오고 얘는 19인치가 최대고 사실 근데 요 차급에서 굳이 20인치까지 달아야 하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19인치가 이쁘기는 이쁜데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 느낌에서는 18인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26살이면 좀 멋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 저는 그냥 편한 게 좋아서. 아, 이게 아니 이거 진짜 업무용으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쓰다 보니까. 아 근데 사실 18인치로만 네. 내려가도 또 연비가 더 좋아지잖아요. 승차감도 더 편해지고. 그렇죠. 살짝 좀 애늙은이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원래 좀 멋을 따져야 될 때거든요. 한창 운전이 지긋지긋한가 봐요. 사실 어릴 때부터 워낙 차를 많이 타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했고 차도 이거저거 많이 타봐서. 26보다 더 어릴 때 하려면 16살부터 탔나? 19살부터 차를 타. 오 대박. 젊은 분들이 요 디자인에서 가장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게 이 측면 라인 아니겠어요? 초창기 A7 기억나요? 그 차일 때 처음으로 쿠페형 세단이 나오면서 와 저 진짜 미친 디자인이다 모두의 드림카로 뽑혔거든요. 진짜 이 쿠페 라인 봐봐요. 차 길이도 5m가 넘는데 5050이거든요 거기다 요 라인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CLS, A7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작보다 차가 더 길어졌어요. 이게 3.5cm가 길어졌는데 이게 또 실내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요 디자인상 이게 프론트 오버행이 한 1cm 그리고 저기 리어 있죠? 리어 오버행이 한 디자인 때문에 2.5cm가 더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는 똑같다. 아 그리고 또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이런 데가 생선 비늘 모양 알죠? 그런 걸로 이렇게 가니쉬를 그어놔줬는데 이제 그 문양에서 이런 버티칼 문양으로 좀 다 바뀌었어요. 특히 가장 많이 신경 쓰였던 부분 바로 기아의 상징이었죠. 이 부분도 이제 일자 라인 이렇게 버티칼 문양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저 비늘 모양이었어서 멀리서도 생선 한 마리 잡으러 가는 요거 진짜 잘 바꿨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44.2kW의 출력을 냈었는데 지금 이제 47.7kW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마력이 올라가봤자 뭐 크게 티는 안 날 거예요. 뭐 요거 좀 늘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차가 더 빨라지고 막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좀 더 많이 도와준다 그 정도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이브리드 탈 때 엄청난 출력을 기대하고 타는 건 아니잖아요. 공인연비가 16.1이면은 이게 또 타이어 크기마다 또 공인연비가 달라요. 16.1이면은 보통 고속도로에선 20은 찍어 준다는 얘기고 앞으로 차주님은 12만원치 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여행 한번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죠. 가다 설 것 같아요. 아 가다 서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진정한 20대라면은 이 썬루프 들어간 걸 샀어야죠. 썬루프가 없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민둥산? 사실 여기가 아예 꺼멓진 않더라도 여기가 살짝 이렇게 썬루프라도 있으면은 그 루프 스킨을 하면 머리가 뜨거워져서 아 뜨거워져요? 네. 아 검은색이 네. 더 잘 받으니까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 후면은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라이트 모양이라든지 살짝 디테일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입체감이랑 이 색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기존 그냥 K8 같은 경우는 이쪽이 다 빨간색으로 빛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블랙이고 이 라이트가 싹 들어올 때 그 모양도 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의 좀 마음을 빼앗게끔 좀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밑에 또 뭐 버티칼 문양으로 다 해놨는데 이제 배기구가 없다는 점 하이브리드라서 K8의 트렁크가 유명해요.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일단 600리터가 넘어요. 야 생각보다 넓다. 이거 보이나요? 엄청 넓다. 이게 이제 트렁크 리드 조명 이런 거 기본으로 다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아까도 기본으로 옵션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3인치 클러스터랑 디스플레이도 기본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안전벨트 조명도 들어가요. 그리고 실내에 드디어 하이그로시들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테크니컬 메탈릭 내장재로 들어가게 되고 뭐 그립 감지 스티어링 휠 차로 유지 보조 2 이거 조명 법이 변경했기 때문에 소화기까지 이게 다 기본으로 옵션으로 적용이 돼요. 어우 실내 디자인 많이 변했네. 그리고 이게 시그니처 등급이라 이게 나파가죽 다 기본 들어가고 핸들 모양까지 다 바뀌었어요. 요번에 그 K8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한 300만에서 거의 한 600 전까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랜저랑 비교하면 또 트림마다 좀 다르겠지만 1,200만원 또 싸요. 근데 요거 사니까 네. 주위에 또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20대들이 딱 봤을 때? 그냥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사야 돼요 이제? 제가 또 주변에 워낙 슈퍼카를 타는 친구들이 많아서 콜띠기 같다고 제 운전도 얌전히 안 하니까. 아 그렇게 안 보일 방법이 있어요. 아니 보니까 왜냐면은 너무 왜소해. 너무 왜소한데 운동은 하기 싫죠. 등치는 커지고 싶죠. 좀 멋있게 어깨 넓어 보이고 싶고. 네. 내가 또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있죠. 아 진짜요? 아, 기다려봐요. 몇 킬로예요? 50킬로가 조금 안 됩니다. 그 이상형이 나왔네. 일단은 이제 곧 가을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두꺼운 거 이제 많이 입잖아요. 그죠. 내 몸을 숨길 수 있게 이거 또 어깨 봉투 갖고 왔거든요. 요즘 이거 진짜 선풍적인 인기예요. 이거 입고 나와 보세요. 아 네. 되게 넓어진 느낌 나죠? 이게 실제로 만졌어도 맨살 같거든요. 만지면은 거울 봐봐요 한번. 이 넓은 느낌. 거기다가 또 가을이니까 완이 거기다 외투까지 걸쳤을 때 완성이다. 이 자연스러운 보여? 갑자기 어깨 넓이 한번 봐봐요. 아 그리고 이분이 48kg대라서 원래 미디움 사이즈도 있는데 모르고 라지를 줬어요. 지금 괜찮죠? 네. 등치 좀 커 보이죠? 가을에도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에도 대박이고 고정 댓글란에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인기가 너무 뛰어나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잔데 이제 갑자기? 이상형이 아닌데?
차 타면서 에르고모션 시트가 있어갖고 가끔 차에서 쉴 때가 많거든요. 업무상 이게 이렇게 누워있어도 허리도 별로 안 아프고 그냥 딱 진짜 차에서 쉬기 좋은 자세. 이게 이제 에르고모션 시트가 조수석에도 들어가잖아요. 네, 조수석도 여기서 그냥 워크인 버튼으로 바로 똑같이 누워서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일단 실내 장점은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벌써 밤에는 열선을 켜고 다니는데 여기 열선이 들어와서 약간 S클래스를 타는 것 같아요. 팔걸이 열선까지? 네. 무선 충전 두 개 있어서 만약에 선이 부족할 때는 무선 충전도 사용 가능하고요. 또 그냥 수납 공간으로도 넓게 쓸 수 있고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이 커졌고 좋아졌네요. 주행 보조 켜놨을 때 토크 없이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해도 인식이 돼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그렇죠. 편하고요. 자꾸 차가 이렇게 편해지면 안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차 이렇게 편하니 움직이겠어요? 차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기본으로 들어간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차주님처럼 드라이브 와이즈 안전에 관한 거 그 옵션 하나만 놓고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아쉬운 거는 천장 이런 것도 다 스웨이드로 들어가서 좋은데 이제 선루프를 안 넣었다는 점. 저는 선루프를 꼭 넣을 것 같아요. 네. 선루프를 무조건 넣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차가 너무 급하게 필요했어갖고 사실 이 옵션까지는 못 맞췄어요.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조명이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뒤로 지금 반사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너무 화려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은은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데가 이제 하이그로시가 없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이거 하이그로시 아니에요. 지문이 안 묻어. 메탈 내장재인데 이게 하이그로시보다 전 훨씬 좋은 게 야 이건 과학수사대가 와도 몰라. 센스 있는 우두까지 넣어놔서 이런 건 정말 잘 바꿔놨다. 하이그로시 부분은 정말 여기 앞에 있잖아요. 공조 위에 랑 저런 부분밖에 살짝 없어요. 이런 실내는 정말 잘 바꿔놨네요. 와 대박. 지금 634km 탄 때 동안 17.4의 연비가? 그리고 이게 출고 이거. 후 연비도 보면은 1400 16.7 그 두 번 넣고 지금 170km 더 갈 수 있다고 떠 있어요. 이게 또 전기모터 합산으로 마력이 235마력이라 출력이 막 딸리지도 않거든요. 제가 또 운전을 얌전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 아니어서 아닌데도 저 정도 막 밟고 막 이런데도? 풀악셀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냥 흐름보단 조금 빠르게 주행하는 편이어서 괜찮다 이거. 역시 하이브리드가 답이네 이제. 일단은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 배터리랑 이런 것 때문에 뒤에 시트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더 천장이 살짝 좀 갑갑한 게 머리가 지금 아슬아슬하죠? 요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요 B필러 천장 라인 이런 게 시야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좀 답답해 보여요, 살짝. 요 창문이 또 넓은 게 아니잖아요. 2열에서는 막 편하게 가는 느낌은 아니고 솔직히 좀 더 오너 드라이브에 맞는 차 같아요. 이 차를 찾는 분들이 뭐 뒤에 막 사람들을 엄청 많이 태우지 않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탔을 경우에 뭐 이런 거 크게 신경이 안 쓸 것 같아요. 앞뒤 길이는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차도 프리미엄 옵션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수동으로라도 들어가는데 프리미엄 옵션이 들어가면 이것도 전동이 되거든요. 차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이거 수동으로라도 있으면 좋긴 좋겠네요. 저는 노팅팅도 상관이 없어서. 진짜요?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뚜껑 열고도 뭐 자신감이 있어서. 최피디님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가장 또 아쉬운 게 프리미엄이 없어서 여기 에어컨 광촉매 살균 시스템하고 막 3존 온도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굳이 이제 옵션으로 안 넣었는데 가장 아쉬운 건 그걸 안 넣기 때문에 도시락이 좀 휑해. K9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플래그십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열었을 때 여기 뭐가 싹 있어줘야 되는데 프리미엄 옵션을 넣지 않은 순간 이렇게 구멍만 나있다. 요 점이 살짝 아쉬워요.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뒷좌석 일단 통풍을 못 넣는다는 점. 하이브리드는 이제 그 모터랑 그런 것들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근데 사실 뭐 뒷좌석 통풍까지 전 괜찮아요. 굳이 뭐 얼마나 타겠어. 하지만 더 아쉬운 점은 없어요. 조절이 안 돼요. 네, 공간 때문에 넣지 못했다고 해요. 차의 모형상. 우리가 하이브리드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정숙성? 와 조용하잖아요 진짜. 바닥에서 들려오는 소리 빼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2.5나 3.5만 가도 이 엔진의 소리가 살짝 들려오거든요. 저속에서 이렇게 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전기차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면은 이제 전기 모드로만 갈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일반 하이브리드라서 좀 가다가 자 이제 엔진이 들어왔죠. 이때 이제 엔진 소리가 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보통 한 속도가 한 50km 정도 넘어가면서 이렇게 쑥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거의 이질감이 정말 발전했어요. 옛날만 해도요 들어올 때 진짜 뭐가 이상한 애 갑자기 껴들듯이 그래서 우리가 스탑앤고 할 때 갑자기 이질적인 느낌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엔진이 전기 출력이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올 때도 전기가 확 밀어주면서 뭐 터보렉이라든지 이런 걸 느껴볼 수가 없어요. 이제 다만 아쉬운 건 여기 차주님이 메리디안 사운드 옵션을 안 넣었어요. 그걸 넣게 되면 로드 노이즈 캔슬링까지 돼서 바닥에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것까지 잡아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래서 바닥 소리밖에 안 들어와요. 그 옵션은 그래서 웬만하면 사시는 분들이 많이 넣더라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갔지만 보시면 좀 노면 되게 안 좋잖아요. 진짜 안 좋은데. 안 좋은데도 얘가 지금 부드럽게 가는 거 보이죠? 전기 모터의 도움이에요. 또 이 라이드하고 이 핸들링이 들어갔거든요. 이 라이드가 뭐냐면은 굴곡이라든지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있죠. 우리가 힘이 나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얘가 모터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갈 때는 오히려 얘가 반대로 힘을 주고 방지턱을 내려가는 그 순간에는
그때는 다시 앞으로 힘을 밀어주는 거야. 아 이게 우리가 사실 내연기관도 발끝 신공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려가는 순간 엑셀을 살짝 밟아주면 되거든요. 이걸 얘가 모터가 대신해줘요. 그 때문에 이런 이제 노면 안 좋은 길을 갈 때도 모터가 센서로 이걸 다 읽어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조절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승차감이 더 좋아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굴곡. 예. 두 번째가 이렇게 좀 코너를 꺾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코너를 꺾을 때다 들어갈 때 접지력이 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모터가 접지력을 위해서 회전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진입할 때 속도 줄여주고 진입하고 나올 때 속도 다시 넣어주고 코너를 꺾을 때나 안 좋은 노면 방지턱 넘을 때 생각했던 서스펜션보다 더 좋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도와줬다가 엔진 딱 되니까 마력이 조금 올라갔어요. 배터리 출력이 올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차가 좀 빨라진 느낌보다는 전기가 확 처음에 도와주다 보니까 이거 초반 저속일 때 이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답답함 하나도 없이. 근데 이제 여기 핸들의 모드 변경인데 이걸 딱 눌러서 스포츠 모드. 이게 스포츠 모드예요. 이 나파 가죽이 내 몸을 잡아주면서 야 이거 뭐 너무 발전했네. 스포츠인데도 요철을 되게 잘 골라줬네.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안 사는 사람들도 중요한 이유가 충전이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충전 안 해도 되고 그냥 회생 제동으로 충전이 되니까. 참 요것도 어떤 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일단 진짜 편하고요. 아 진짜 편하다. 네. 일단 공간감 넓은 게 확실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차주님 키에서는 또 뒷좌석이 머리를 안 불편하죠? 그죠. 저한테는 뭐 그냥 헤드레스트 푹신푹신하고 헤드룸 여유 있고 제가 또 다리가 많이 긴 편이라 키도 뭐 크지는 않지만. 아 그리고 어깨도 넓어졌잖아요. 그죠. 어깨 끈기 때문에. 네. 아 어깨 넓어져도 네. 예, 좁지 않고요. 사실 디젤이 17kg 이렇게 평균 연비가 안 나오. 제가 데일리로 또 320D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비슷한 환경에서 뭐 몇천 킬로를 탔을 때 평균 연비가 14 정도 찍히거든요. 얘는 그렇게 섞여 있을 때 기준으로 지금 17kg 정도 나오니까 확실히 연비도 디젤보다 더 좋고요. 디젤보다 정숙하니까 뭐 신호 대기하거나 이럴 때 확실히 진동 이런 거 안 올라와서 좋고. 가격대가 그래도 5천만 원이 넘잖아요. 네. 근데 요 돈으로 다시 살아가도 요걸 사나요? 아니면 좀 또 다른 걸 볼 것 같아요? 뭐 다시 산다 그러면 그냥 노블레스 등급에 드라이브 와이즈 넣고. 아, 더 낮춰서? 네. 옵션을 조금 더 넣어서 그냥 가격대는 뭐 여기에 맞더라도 그냥 낮은 등급에 옵션을 더 넣고 출고를 할 것 같아요. 썰루프도 넣고 오디오도 넣고 하면은 이거랑 비슷해지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아쉬운 게 이제 네. 세단 시장이 좀 많이 죽었어요. 너무 SUV가 강세다 보니까 사실 5천만 원이 넘으면은 많은 분들이 SUV를 보거든요 요즘에. 근데 너무 이제 막 소렌토도 있고 막 산타페도 있고 좀만 더 주면은 뭐 이제 GV 시리즈도 넘어갈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세인데 그래도 요즘에 그래서 그랜저나 K8이 좀 약세긴 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이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한 5천만 원 정도 맞춰서 하이브리드 뽑는 게 진짜 답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최악이다. 이런 단점이 뭐가 있어요? 하차감? 안 돼. 뭐 하차감은 원래 사실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어서. 사실 제가 오토갤러리 양재동 오토갤러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상사 안에서 주차를 하고 내리면 하차감은 이게 1등이에요. 아 진짜? 옆에 상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왜냐면 그분들 맨날 슈퍼카만 보시니까. 슈퍼카들 사이에서는 이게 슈퍼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업무용으로 이차 진짜 좋다 그랜저보다 훨씬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주차 공간이 좁으니까 저는 먼저 내려갖고 이제 키로 그 후진하는 기능 아예 그렇죠 그걸 많이 쓰거든요. 슈퍼카 타신 분들이 일일이 주차 다 해야 그죠? 되잖아요. 네, 이제 그 기능 쓸 때마다 이제 옆에 상사분들 막 뛰어오셔가지고 야 이게 무슨 기능이냐. 아 페라리 람보리니가 거기에선 그랜저 K8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 차가 슈퍼카고 그렇죠. 이게 네. 한 롤스로이스 정도 되는 느낌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용으로 요 차를 뽑으셨구나. 네. 또 여성분들 반응 어때요? 특히 여자친구의 반응은? 차 진짜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마사지 시트도 있으니까 네. 저는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뭐 그것도 신기해하고 이제 소재나 이런 게 사실 제가 데일리로 썼던 건 대부분 독일 엔트리 차량을 썼으니까 소재가 사실 이게 S클래스급 아닌 이상은 독일 차에서는 볼 수 없는 소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서비스도 편하잖아요. 네. 오토큐 가면 또 이게 다 수리랑 이런 게 해결되다 보니까 이래서 요즘에 국산차로 넘어오시는 네. 분들이 되게 많아요. 데일리를 이제 첫 차부터 계속 수입차만 쓰다가 국산차를 뽑은 이유가 벤츠, BM, 아우디를 데일리로 다 타봤거든요. 네. 근데 세 개 다 문제가 일단 센터 들어가는 게 사실 주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가면 최소 1, 2주씩 차가 그죠. 그거 스트레스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이 며칠은 뚜벅이로 지내야 되고 사실 이런 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이제 집에 회사 차로 산타페도 있는데 그거는 한 번은 이제 시트가 망가졌어요. 네. 시트가 앞뒤로 조절이 안 돼갖고 블렌즈에 가니까 예약도 없이 갔는데 그냥 한 5분 만에 바로 붙여주시고 안에 들어가서요 커피 한 잔 마시면 돼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알아서 다 해줘. 그게 최고예요 진짜. 아 단점을 얘기했는데 단점이 너무 없네. 아 그럼 차님 얼마 정도 벌면 이걸 좀 여유 있게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로만 제가 보기엔 100만 원은 그래도 넘게 나가거든요. 그죠. 초기 비용 아예 없이 하면 렌트 네. 안에 물론 이제 보험료나 이런 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뭐 주행거리가 크게 많지 않으면 100만 원 안쪽으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1500km를 탔는데 그쵸. 일주일 기름값이 12만 원 나왔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에 1500km 타시니까 차에 그냥 월에 90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가정이 없으면 그
어플도 한 200 후반 정도 버시면은 300 정도 딱 대략?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00 벌면 탈 수 있는 차 드디어 나왔네요. 집이 해결이 됐으면 살짝이 좀 보수적이네. 네, 우리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살짝 카푸어 기준으로 간다면 당연히 선납금 안 넣고요, 60개월 풀로 돌렸을 때 이 5천만 원 정도 기준 잡으면은 이게 월 한 70에서 내가 보기엔 80까지도 나와요. 이거는 렌트카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 포함이긴 한데 보험료까지 한다 그러면 보통 80 잡아볼게요. 연비 너무 좋아. 그래도 한 달에 20은 써야 돼요. 10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쳤을 때 아까 저 차중처럼 300 벌면 좋지. 그치? 우리 20대 젊은 카푸어 분들, 내가 진짜 이런 5m 넘는 진짜 차 이쁘고 생각보다 기름값 안 쓰고 싶다, 200 벌고 엄마가 밥 줘, 엄마가 옷 사줘, 햇밥 먹어도 괜찮아, 여자친구랑 더치페이해도 괜찮아, 200만 벌어도 요 차는 유지 가능하다. 차지면 어떻게 생각해? 200만 벌면 200 버는 청년이 와서 K8 사는데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저는 집에 보냅니다.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카푸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입에 침 발랐어요? 좀 마르긴 했어요. 아, 마르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슈퍼카 시장이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일단 경기가 안 좋은 영향. 네. 알겠어요. 홍보 시간 한 10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위킨도토. 저희 신차부터 중고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신차 현금, 리스, 할부, 뭐 렌트까지 모두 가능하고, 중고차 당연히 위탁. 아, 길다.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또 항상 차주님들 나오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렇게 뭐 사업하고 이러시면 살짝 홍보해드리는 거니까 또 막 광고네 뭐니 쓰지 마세요. 저희 차주님도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와주셨는데. 네. 이제 또 오늘 또 K8 타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물건이에요. 네. 아, 근데 네. 그 뭐지, 아까 말씀하신 200 버는 분들이 이 차를 살까요? 왜요? 이거 이렇게 좋은데? 아니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3시리즈, 5시리즈. 그렇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건 맞지. 아, 그건 맞지. 그랜저나 G80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돈이 제일 많고요. 아. 3시리즈 C클래스. 너무 다 거지예요? 신용불량이 정말. 너무 뼈 맞는다. 뼈 맞아. 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오히려 그랜저 같은 거는 심사도 바로 나오고 초기 비용이 필요가 없으신데 그냥 보증금 막 30%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 많고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